김재정선 선생님이 그린 그림과 현재의 모습을 표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오늘은 김재정선 미술관에 들렸습니다. 여기 원안이 한 27점 정도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쪽이 입구네요. 여기 주차장이 여기 있고요. 김재정선 미술관. 아, 원래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네. 아따,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서울시 강서구 양촌동 47길 36번지에 있는 김재정선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김재정선 선생님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진경산수화의 대가였습니다. 진경산수화는 우리나라 산화를 직접 답사하고 화폭이 담은 산수화를 이야기합니다.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차를 저렇게 해서 전입을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 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김재정선 공덕비가 나고 김재정선의 초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김재정선 미술관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김재정선 미술관 3층짜리 건물이 나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김재정선 미술관은 입장료가 1,000원입니다. 주차는 무료이고 1층에는 일반인들의 미술품이 전시가 되어 있고 2층에 가시면은 김재정선 미술품뿐만 아니라 일대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1층에는 여기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네요. 여기는 이제 김재정선 선생님의 작품이 아니고 아마 일반인의 작품을 전시해 놓은 듯 합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 김재정선 기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 소리가 납니다. 금강산 내도 작품이 많네요. 김재정선의 일대기가 쭉 있네요. 유년시대부터 초년 출생 쭉 해가지고 화가 생활까지 한 것까지 쭉 다 있습니다. 보니까 저기 관람하고 계십니다. 김재정선은 서울 북악산 유란동 그러니까 종로구 청운동에서 태어난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쭉 있습니다. 1676년에 태어나가지고 759년 84세에 돌아가셨네요. 김재정선의 주요 행적으로 봤을 때 쭉 보시면 저기 나와 있습니다. 금강산이나 임진강, 청풍영월, 영춘, 단양, 내연산, 하양, 청하동 해서 이 경상도하고 경기도, 강원도 쪽으로 주로 활동을 하신 걸로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김재정선 선생님의 일대기가 적혀 있는 곳을 쭉 봤습니다. 김재정선 선생님은 과거 제도에 시험을 합격해서 관직을 얻은 것이 아니고 지인의 소개로 관직을 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늦게 출발하였지만 거의 80이 넘게까지 관직을 수행을 하셨습니다. 이곳 강서구 가양동에 김재정선 미술관이 있는 것도 선생님이 65세에서 70세까지 거의 5년간 양천현 현령으로 근무를 하셨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재정선 미술관의 바로 아래에 보시면은 양천해나라는 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근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재정선 선생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인안제색도와 금강전도가 있습니다. 금강전도는 삼성미술관의 보육관이 되어 있습니다. 국보 217호이기도 합니다. 김재정선 선생님의 수백 점의 산수화 중에 현재 이곳에는
27점의 원본 그림이 있습니다. 김재중선의 미술의 세계를 쭉 맞이를 해놨습니다. 김재중선은 관직에 있으면서 이 그림을 쭉 그렸었네요. 보면은 행감 시절 뭐 여기 하양행감, 청하행감 등 쭉 나옵니다. 안숙의 시절이 또 나오고 여기 그림이 여기 나오네요. 계상정거도라고 우리 천원짜리 뒤쪽에 나오는 것이 진경산수와 김재정선의 그림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매가는 최고가 34억이라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여기 이제 노년에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이 박연폭포를 이렇게 그려놨네요. 아마 여기 발표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왕국 시절 만년인가 봐요. 이때가 81세 때 그린 거니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네요. 김재정선 선생님이 그린 그림과 현재의 모습을 표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 쭉 보니까 뭐 도성, 강북, 강남 쭉 있어요. 여기 강서 같은데 여기는 압구정을 한번 쳐볼까요? 압구정을 치면은 압구정이 저렇게 나옵니다. 압구정. 근데 저것이 현재의 모습, 옛날에 김재정선이 그렸을 때의 모습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개화사라고 있는데 개화사를 한번 쳐볼게요. 개화사를 그린 그림입니다. 역시 김재정선이 1740년에 근데 현재의 모습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여기에 한 장 진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재정선의 미술의 세계를 쭉 해놨고 여기는 원화 전시실이면은 원본 그대로라는 이야기겠죠. 초광청효, 사문탈사, 여기는 추경산수, 또 이거는 야객기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도 보면은 동작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산수. 홍석정이라고도 나옵니다. 여기에 기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쭉 길게 해놨네요. 길게 쭉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가리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산수 아들은 김재정선 선생님이 직접 그리신 바로 그 원본 그 자체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고귀한 자리입니다. 미술관 쭉 보고 계단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오늘은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7길 36번지에 있는 김재정선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진경산수의 대가였던 김재정선 선생님이 직접 그리신 원본 그림 그대로가 27점이나 이곳에 있습니다. 정말 고귀한 자료를 잘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